안녕하세요. 가차 박성환입니다. 여름 낚시의 매력은 일단은 베스트 낚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그 타버터류가 굉장히 잘 통하는 시기고요. 그리고 애들이 활성도가 굉장히 좋을 시기가 많아요. 또 특히나 이 비가 오고 했을 때 새물 유입구라든지 큰 녀석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특정하기가 쉽죠. 이런데 한번 때려줄 것 같은데. 왔어요. 야야야. 야. 으아. 아, 사이즈는 작은데 저는 먹는 게 보였어요. 딱 봐도 여기 베스랑 블루길이 좀 모여 있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 까만 잠자리들이 막 날아다녀서 분명히 그걸 사냥하는 녀석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먹어주네요. 일단 저때 사용했던 태클 같은 경우에는 스피닝 때 그리고 뭐 2000번이나 2500번 정도 스피닝 릴에다가 이렇게 합사를 감아서 사용을 했고요. 여름에는 이제 벌레 같은 패턴이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.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애들이라든지 다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형 크롤러 베이트를 사용했어요. 저는 저 상황에서는 얘를 약간 뭐 잠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고 또한 가지 그 이미지를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표층에 베이트피쉬가 몇 마리가 이렇게 몰려서 까딱까딱까딱 막 이렇게 모여있는 엉켜있는 모습 그런 거를 형상화하기도 굉장히 좋은 크롤러 베이트죠. 오! 체이스 사이즈 좋아요. 안 따라오나? 밑에 있어요. 사이즈가 좋진 않네. 오, 뒤에 있는 거. 뒤에 사이즈 좋아. 뒤에 사이즈 좋아.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, 간다. 지금 앞에 있어요. 쳐다본다. 아우, 여기 밑에 있어. 밑에. 아, 로드가 좀 짧아서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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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빠졌어! 야야야, 가만히, 알았어, 알았어. 가! 진짜 재밌어요, 에이트랩. 따라오는 녀석들이 있으면은 맑은 데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.